네, 기대되는 테마주로 게임 업종을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게임주 상당히 최근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참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 선정 이유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요. 사우디가 2030년까지 게임 산업에 약 5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뉴스는 이제 게임 산업에, 게임 섹터에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게임 덕후죠. 2년 전에는 SNK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도 시켰고, 그 중심에 있었고, 또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넥슨 재팬 또 NC소프트 이제 한 3조 원 넘게 매수했다는 뉴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 긍정적이라서 게임 업종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PC랑 모바일에서 포화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콘솔 게임 시장인 거죠. 시장 자체는 국내가 크진 않지만 성장률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콘솔 게임이 2020년 기준에 전체 게임 시장의 무려 한 2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 해외 진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콘솔 게임의 신성장 동력 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 이제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한 10여종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 종목의 섹터라고 해서 모든 속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상승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에서도 어닝 시즌 앞두고 종목별 접근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주 오늘 뽑아왔습니다. 네, 사우디의 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콘솔 게임에 대한 이런 모멘텀 등 때문에 게임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게임주들 최근에는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땠습니까? 네, 몇 종목 뭐 흐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최근에 뭐 우마무스매로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한 3% 상승하고 있고, NC소프트도 오늘 3%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대작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은 한 2%대 상승하고 있고, 또 최근에 뮤 오리진 3 대형 업데이트를 한 웹젠이 오늘 한 2%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요, 뭐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관이 9월 한 달 동안에 매수한 종목이 있거든요. 컴투스와 넥슨 게임즈를 좀 샀는데, 각각 기관이 한 200억 원, 100억 원 이상을 매수했는데, 좀 흐름은 좀 뭐 좋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두 기업 한 2% 전후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컴투스와 넥슨 게임즈 지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상황 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세 개 정도 네.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보시고 있는 게 이제 크래프톤. 이 한 2.9%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도 시장 좀 힘들었지만 9월 26일에 저점은 깨지 않고 20만 원을 지키는 모습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오늘 무려 이제 4%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11선이죠. 여기 5일선 11선 돌파하면서 오늘 뭐 윗골이 길게 달지 않고 좀 마감한다면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NC소프트처럼 4% 상승하면서 11선 마주하고 있는데요. 뭐 11선 돌파가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게임주 테마주 중에서 최선호주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수급적으로 뭐 한 몇 달 전부터 뭐 자사주 매입도 있었고 그를 통해서 기관의 매수가 좀 지속됐었던 종목이죠. 네오이즈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월 결제 한도가 이제 상향된 부분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에 좀 반영되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피의 거짓인 거죠. 8월 달에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11월 달에 11월 17일에서 11월 20일까지 열리는 백스코에서 열리죠. 지스타 2022에서도 뭐 데모 영상을 이렇게 한 글자막 또 이제 그래픽도 업데이트한 것을 뭐 50대 정도 또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또 언론에서 좀 소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거짓이 출시 기대감이 있죠. 내년 상반기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정말 출시되고 이후에 뭐 지금 200만 장이냐 뭐 250만 장 이상이냐, 그런 이제 좀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판매량에 따라서 이게 콘솔 게임의 역량이 입증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가려질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예상보다 좋은 스코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기업 이미지 재고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36,500원, 매도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주로 턴어주로 네오 위즈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중인데 37,45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가격 전략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